미국의 확진자 수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10만 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월 이후 상황이 나빠지면서 연일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곧 10만 명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재확산에 이은 3차 확산이 될 것이라는 건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며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실내로 옮겨지면서 소모임이 전염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파우치 소장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Like I've been talking about now for many months, wearing of masks, keeping distance, avoiding congregate settings and crowds, doing things outdoors as opposed to indoors. That's what's important right now. 하지만 미국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대형 명절을 앞둔 상황. 봉쇄하지 않고도 통제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